최근에 제가 글래머샷 팀이랑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오랜만에 연락해서 갑자기 뭔가 부탁부터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아, 웃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북서울시립미술관에서 서울사진축제 그 일부로 참여하게 됐는데. 속도가 잘 어울리지. 내 머리가 너무 큰가? 멋있는데? 아, 미쳤어. 진짜 외계인 같아. 외계인 진짜 외계인 같아. 지구에는 이렇게 입고 안 다닐 것 같거든. 아, 자, 한 번만 더 볼까? 한 번만 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소피아 님도 카메라 한 번. 하나, 둘. 오케이. 글래머 샷은 제 가족 사진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이제, 가족 사진을 많이 찍는 미국의 80, 90년대 그런 가족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서 작업하는 팀인데, 이번에 북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저희 촬영한 사진을 전시한다 그래가지고 놀러 가기로 했어요. 오늘이 오프닝 하는 날. 사진이 되게 크게 걸려있다 그러는데, 약간 걱정 반, 궁금증 반? 글래머샷이랑 촬영하면은 뭔가 재밌는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떨립니다. 그렇게 재밌는 사진을 엄청 큰 사이즈로 본다는 게. 너무 큰데? 어떡해. 언니 콧구멍 손 주먹으로 팔수 있어요. 어머, 진짜 크다, 근데. 나내 얼굴을 이렇게 크게 본거 처음 봐. 와우. 여기 이렇게 눈알 두드미가 달려있는 글래머샷의 보라씨. 남자친구 갑돌이님. 엄청 커요. 이게 진짜 너무 커서 실제로 봐야지 느껴진다, 진짜 크기가. 짠! 저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입니다. 앉아 있는 것처럼 네.
돌아왔습니다. 사진이 크게 걸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너무 커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촬영한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직접 글래머 샷을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가 있어서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글래머 샷 작업물 말고도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북서울시립미술관 조금 멀었거든요, 저는. 근데 전시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시를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재밌었고 되게 좋았어요. 글래머샷 사진이 너무 재밌으니까 찍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가셔서 직접 찍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간만에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그럼 전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호다닥 씻고 자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돼지갈비를 너무 열심히 먹었더니 머리카락에서 달달한 돼지갈비 냄새가 아주 풀풀 나고 있어요. 이제 머리도 감고 해야 될 것 같아요.